오늘 차량 올란도입니다. 올란도. 이 차량 같은 경우 작년 5월 달에 오셔가지고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렇게 보면 QM5 차량의 플러스 접지 고급형 라파 고스트예요.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 무동력으로 세팅된 차량이었는데 오늘 이 차량의 흡기 스로틀 하나 그리고 터보 구간에 무동력 두 개를 탈거를 하고 스로틀에는 R타입 그리고 터보에는 D타입으로 이전 장착합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차량에 두 개 있던 무동력을 바깥에 올란도 차량에다가 친구분님 차량에다가 넣어주시기로 했답니다. 이 차량은 올란도 차량. 올란도 차량의 흡기, 스로틀하고 터보 구간의 무동력 두 개를 이전 장착할 거고요. 이 차량 완료 후에 테스트주행이 되면 테스트주행도 한번 하고 이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것도 줘보세요. 오늘 고객님 QM5 차량인데 전에는 여기 보면 잠깐만요 안 보이네. 전에는 신선 안 나오죠? 예, 안 나와요. 예. 3% 나왔었는데 이거 좀 잡아주시고 지금 지난 2020년 3월 28일 날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0% 보이나요? 0%가 나왔습니다. 0% 우리 제품 장착하시고 1년 전에 장착하시고 지난 3월 28일 날 매연 검사했더니 0%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0%가 나오는데 차량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저희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 그리고 지금 오늘 유속증강기 탄 흡기에 또 두 개 교체하시고 또 얼마나 좋아지는지 고객님한테 전화 한번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종이 어떻게 되죠? 올란도. 올란도 몇 년식이라고 했죠? 12년식으로 키로수는 한 21만 정도 큰 차량이고 오늘 그 인천에서 작년에 저희 매장 와서 거의 한 140% 세팅값으로 하신 고객님이 친구분한테 우리 탄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친구분한테 이제 흡기 두 개하고 배기 두 개를 또 이제 새롭게 장착을 또 하고 테스트잭 나왔습니다. 저희 제품들은 10년 이상 쓸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전 장착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가 좀 어떻게 좀 바뀐 게 있나요? 예. 가볍죠? 예. 이제 엑셀 브레이크 뜨셔야 돼. 이제는 차가 항속 주행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네. 멀리 신호 보고 엑셀을 미리 띄워도 차가 계속 굴러갑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히 좀. 여기... 더 하시면 돼. 다음 때까지만 가자. 다음 신호까지는. 네. 지금 이거 타면서 더 좋아져요. 부드러워졌죠.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가 희한하게 나가죠.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 사장님은, 친구분 사장님은 지금 이제 차에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고 차도 좀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오셔갖고 제품이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고 사장님은 뭐 그냥 가장 기초적인 단계만 한 거니까 나중에 뭐 이거 만족하시면 이대로 타시고요. 또 나중에 오늘 구독 신청하셨으니까 영상 보시다가 뭐 조금 더 하고 싶다 이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예. 예, 예. 가까우시니까. 스타트도 전에보다 네. 좀 굼뜬 게 없어지죠. 예, 예. 그죠? 사장님 차도 엔드머플러 봤더니 매연이 이제 좀 발생하기 시작한 차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매연도 좋아요. 아까 그 사장님은, 재작년에 검사 맡을 때는 3%로 통과했던 차가 엊그저께 3월 28일 날 우리 제품 달고 1년 동안 탔잖아요. 그리고 0% 나왔다고 아까 전에 찍었잖아요. 얘기 들었어요. 이게 그만큼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네, 여기 신호에서 유턴할게. 네, 여기서 유턴하시면 엑셀 뛰세요. 그래도 쭉 밀고 가잖아요. 이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조금씩 잡으시고
그러니까 멀리 신호 보고 미리 뜨세요. 네. 그렇게 하면 연비에도 그래도, 많이 도움 됩니다. 네, 연비에도 많이 도움 돼요. 네, 돌리셔도 돼요. 사장님은 친구분 때문에 하긴 하셨는데 이런 게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랬어요? 예. 예. 아, 저도 생각은 좀 있었어요. 아, 앞에 얘기하니까. 아 그러셨구나. 근데 뭐, 아이, 뭐 일단 여러 가지 상황이 네. 맞췄다 보니까. 그렇죠. 아마도 돈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뭐 더 타보시고 예, 예. 또 뭐 좋아지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예, 주시고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